FIFA 21로 미리 보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 2021-2022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맞대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더빙에는 혁혜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꿀팁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 너무 토트넘 경기에 막 이게 좀 치중되어 있다. 좀 다른 재밌는 경기도 함께 해달라. 좀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챔피언스 리그 빅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경기. 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야노블락 골키퍼, 브르살리코, 사비치, 히메네스, 헤낭로지, 마르코스 유렌테, 코케, 콘드그비아, 노드리고 데 파울, 루이스 수아레즈, 주앙 펠릭스 선수가 시메오네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카라스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했고 또 다니엘 베스와 쿠냐는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조금은 결연이 생겼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그리즈만 선수가 벤치에 대기하면서 뎁스를 두껍게 가져가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도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데야 골키퍼, 디우고 달롯, 라파엘 바란, 해리 맥과이어, 루크 쇼, 스코 맥토미니, 프레뷰,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래시포드, 크리스티안 호날두, 제이든 산초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카바니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 또 오늘 경기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때문에 풀 라인업을 갖추고 최장의 라인업을 갖추고 경기에 나서게 되네. 오늘 양팀의 16강 1차전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이번에 왼쪽은 래시포드 박스 근처에서 슈팅. 막아내는 얀 오블락 골키퍼. 래시포드 선수가 전반 초반에 좀 이르게 좋은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으면서 골을 노렸지만 얀 오블락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페란데스가 짧게 제이든 산초에게, 산초가 붙여줍니다. 헤딩, 하지만 야노브를 골키퍼 틈에 안겼습니다. 네, 이번 시즌 양팀은 조금의 기대 이하의 모습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하는 양팀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슈팅이었는데요. 골대 황타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페르난데스 선수의 패스와 호날두 선수의 슈팅까지 이룩했지만 골대를 강타하면서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계속 흐름을 이어가면서 산초가 이어갑니다. 박스 근처 호날두의 슈팅 막아내는 얀 오블락 골키퍼입니다. 오늘 호날두 선수가 거의 각성하고 나왔는데요. 오른발로 한번, 왼발로 한번 슈팅을 일으켰지만 얀 오블락 골키퍼 품에, 얀 오블락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두 번째 코너킥을 가져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인 산초 살짝 올려줍니다. 맥아이어 헤딩, 몸싸움, 맥토미니 잡아내면서 맥아이어 슈팅, 맥토미니 안쪽으로 호날두의 슈팅, 야노블락 골키퍼 막혔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받아낼 수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수비에 막히면서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반격이었습니다. 다비드 데야 골키퍼의 선방, 마르쿠스 유렌테의 슈팅을 막아내는 다비드 데야였습니다. 이번에 좀 감각적으로 왼발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슈팅을 일으켰지만 다비드 데야 골키퍼가 움직이면서 이 볼을 막아냈고요. 이번에는 코케가 붙여줍니다. 수비 막고 올 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프레드가 끊어냈고요. 오른쪽에서 유렌테 붙여줍니다. 볼 살아있고요. 펀칭하는 다비드 데야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전반 초반에 활발한 공격을 보여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반 추가 시간은 약 2분이 주어졌고요. 왼쪽에서 주심에이스트와 함께 양팀 16강 1차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 초반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슈팅을 여러 차례 기록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지만 골대 불운이 이어지면서 골로 기록되지 못했고요. 양팀 다 현재 리그는 4위, 맨유는 리그 4위,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경기를 통해 반전을 보여줘야 되는 양팀의 공통된 목표, 후반전에 양팀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왼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주고받으면서 수아르즈가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요렌테가 붙여줍니다. 뒤에서 달려오는데요. 먼저 걷어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네, 왼쪽에서 스로인으로 이어갑니다. 안쪽으로 펠릭스의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주앙 펠릭스! 콘도그비아 선수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주앙 펠릭스, 오늘 경기에 선취골을 기록하는 팀은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침착하게 볼을 키핑을 한 이후에 또 축구하는 분들은 이제 볼을 한번 만다는 표현을 쓰죠. 네, 볼을 한번 말면서 공간을 본인이 만들었고요. 골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네, 68분에 교체 카드로 가져갑니다. 골을 기록했던 주앙 펠릭스 선수가 나왔고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투입됩니다. 오늘 부상 복귀전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맥투미니 선수가 나오고 마티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콘도그비아 선수가 나오고 에레라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전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슈팅을 기록하면서 골을 기록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아레즈의 슈팅이 맞고 나오자 그리즈만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간을 침투하면서 세컨볼을 가져왔습니다. 아우,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조금 킥 맞는 세레모니를 준비한 그리즈만인데요. 여기서 수아레즈의 슈팅, 다비데아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고요. 리바운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킬러 본능을 보여줬던 앙투안 그리즈만. 아우, 또 환호하는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네, 2대0을 앞서가면서 추가골을 기록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이든 산초 오른쪽에서 수비를 모으면서 돌파를 이어가고 있고 살짝 붙여줬습니다. 헤딩! 야노블라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는데요. 끊어내는 마티치, 그럼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수아레즈 앞쪽으로 붙여주는 과정, 맨유가 볼을 탈취하면서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 뒤쪽에 프레드의 슈팅! 프레드 선수가 잡고 왼발로 강한 슈팅을 기록했지만 조금은 정직했고요. 야노블라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83분의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랑닝 감독. 레시포드 선수가 나오고 엘랑가 선수가 투입됐고요. 지난번 리자 득점을 기록하면서 좀 근본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엘랑가 선수,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남은 시간에 보여줄지. 호날두가 떨궈냈고요. 베르난데스 살짝 붙여줬습니다. 헤딩으로 얻어냈습니다. 호날두 뒤쪽에서 프레드 공간을 만들면서 안쪽으로 뒤쪽에 호날두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88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고 앙헬 코레아 선수가 투입됩니다. 추가 시간에 3분이 주어진 가운데 3분이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이때 주심이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FIFA 21로 미리 보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2021-2022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대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더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